고수 좋아하거든요, 고수. 고수를 듬뿍. 고수 못 먹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. 오랜만이다, 고수야. 이쪽으로 가면 CGV. 이쪽으로 가면 월성 내거리. 오늘 온 곳은 호이안 식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신뽕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, 우리 동네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동네, 동네 탐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베트남 요리 하는 음식점에 와 있는데, 제가 위에 여기 올려드릴게요.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. EBS 용서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해서 4부작으로 이제 지금 영상을 올라가 있는데, 50분 동안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상이 있습니다.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고요. 왜냐면, 왜 말씀드리냐면, 그때 베트남 갔었거든요. 그래서 베트남에는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는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어떤 금액적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싸고 비싸고 이제 좀 골라서 다양하게 드실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오늘 저도 처음 왔습니다. 일단 지금 고명은 많아요, 고기는. 쌀국수만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토핑이 굉장히 중요한데, 양지머리가 좀 토핑이 많이 있네요. 간은 좋고 약간 시큼한 맛이 있는 그런 국물입니다.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가면 그냥 아, 쌀국수 맛있겠다 하고 이렇게 사 먹어보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는 쌀국수가 10번 중에 한 7, 8번 정도 될 정도로 고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, 그 피쉬 소스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먹으면은 특히나 이제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, 못 먹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일단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피쉬 소스 냄새가 막 철철 넘쳐 흘러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 그런 식당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한데, 근데 또 갔다 오면 이상하게 맛이 생각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는 해장할 때도 좋고, 이걸 얼큰하게 해서 먹어도 맛있고, 속풀 때는 사실 이 국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고기 육수니까 얼핏 뭐 갈비탕 같기도 하고, 특히 그 양지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일단 맛이나 그런 것은 갈비탕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. 저는 고수 좋아하거든요, 고수. 고수를 듬뿍. 고수 못 먹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. 오랜만이다, 고수야. 이거지. 이 고수 느낌. 고수가 들어가야 쌀국수는 완성이야. 맛있다. 일단 이 고기가 좋네. 이 머릿고기가, 고기 상태가 아주 좋아요. 근데 국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갈비탕 느낌까지가 아니고 시큼한 맛이 끝에 좀 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, 고수랑 같이 먹는 이 맛 좋아. 팥은 태국말로 볶는다 이 뜻이고, 타이는 태국이죠. 그래서 이제 태국식 볶음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국 여행 가면 그나마 가장 입맛에 잘 맞고 갔다 오면 또 먹고 싶다 생각난다 하는 게 보통 이 팟타이, 팟타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땅콩하고 이렇게 비비듯이 이걸 다 같이 섞어서. 근데 사실 태국도 가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입에 안 맞아. 아무리 맛있는 데 가봐도 그나마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 가면 그나마 입맛에 조금 맞춰주는 개념이지, 로컬 가보면 싸고 괜찮아요. 푸팟펑커리도 로컬 가면 싸거든요. 근데 일단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 고유의 냄새 때문에 꼬리꼬리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먹을 만한 게 이 팟타이. 팟타이 뭐 푸팟펑커리 이런 것보다 MK 숙기라고 샤브 같은 식당이 있어요. 그 집이 저는 입에 제일 맞았습니다. 앉은 자리에서 패드 같은 거다 주문 딱 하면 음식 착착 나오는 거기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네요. 그 집은 또 가고 싶어. MK 숙기는.
이건 나시고랭입니다. 나시가 밥을 얘기하는 거고, 밥이고 고랭은 볶음. 그래서 이제 볶음밥 이런 뜻이고, 미고랭은 면으로 한 면볶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그러니까 여기는 베트남 이름은 호이안인데 아시아 음식을 다 취급하는 집이에요. 뭐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게 진한 나시고랭을 좋아합니다. 진한 느낌. 자, 이거 약간 좀 대중적으로 다들 좋아하는 정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네요. 분짜는 이 소스를 여기 부어도 되고 찍어 먹어도 되고, 부먹 찍먹 하듯이, 네, 자기 스타일대로 찍먹으로 찍어서 소스에 푹 찍어서 딱 올려주시고, 야채 같이 한 번 더 풍덩 요렇게. 삼겹살이고, 이 소스가 레몬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여름에 먹으면 좀 더 괜찮죠. 시원하니까 입을 싹 좀 청소해주는 듯이 싹 입맛을 완전. 다른 음식 먹다가 이거 딱 먹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인 거지, 딴 요리로. 그래서 입을 싹 리프레시해주는 느낌이 있는 분짜네요. 근데 아시죠? 자기 취향하고 맞아야 된다, 뭐든지. 제 주변 지인 중에는 베트남 음식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. 아예 못 먹는 사람. 기본 쌀국수 이런 것도 얼마나 그 베트남 갔을 때 충격을 받았으면 아예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. 이 특유의 피쉬 소스는 어떻게 해도 조금씩 나거든요.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. 모든 음식이 그런 것 같아. 오늘 제가 먹은 것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 넣어서 오랜만에 이거 쌀국수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지 고기가 아주 좋네요. 그 다음에 고수랑 같이 먹는 이 면. 제 입에는 오늘 1등은 이 쌀국수입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집이 무조건 맛있다, 무조건 가봐라, 무조건 추천 이런 게 아니고, 최소한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는, 그리고 한번 가서 경험해 볼 만한 그런 곳을 소개해드린다는 점 아시고, 여러분들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욕하시거나 악플을 다시거나 그러진 마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저는 쌀국수 한 젓가락 하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또 저는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반 채널 차칭 대국 사신 뻥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